자, 냉정하게 손을 빼는 것이 정수 같아 보이는데, 이미 그 선택은 안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단수까지 쳐서 손해 볼 일은 아니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수 칠때 네. 차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 예. 그런가요?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시키고 반대를 맞게 되면, 네. 이거는 생각보다는 별게 없어요. 그러네요. 네.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래, 단수를 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백도. 물론 일 수는 있는데요. 있게 되면 아마 흑도 손을 돌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 저는 너무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백이 가거나 흑이 중앙을 가거나 백이 공격하거나 흑이 공격하거나 그 네. 차이가 너무나 커서 역시 이렇게 하면 뭔가 선수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하누지 선수에게 돌아가는데요. 역시 네.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할 때는 참 그래도 치명적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이 계속 수비를 했는데 네. 흑이 한번 멈칫하니까 분위기가 지금 넘어가는 그림이고요. 네. 네, 아직까지 좀더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이 상황에서 네. 흑이 더 둔다고 백을 압박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그리고 살아 있으니까요. 전체를 버리더라도 15집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네. 네. 집으로는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라도 손을 돌리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쉽게 이런 자리만 가도 이 백의기를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선수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만큼까지 벌려놓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좀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냉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 이래서 첫 번째 선택이 항상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일단 김우진 선수가 지금 이 백도를 압박했던 그 선택은 좋은 작전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흙의 백의 반격도 아주 너무 날카로워서요. 아, 그냥 지켜두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두 점도 잡지 못해요. 예, 네, 보시면은 이 수상전 자체가 안 되는 수상전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렇다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흑이 둬서 손해를 봤네요. 예. 네. 이 넉점이 잡혔다면 훗날 여기가 갈라졌을 때이 전체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꽤 많은 손해를 봤는데요. 단수 하나 쳐놓은 게 그렇게 악수였습니까? 이제 이곳의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반대로 둘 수가 없어져서요? 있는 곳인데, 네. 그 약점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없애주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 싫었던 거죠. 네. 자, 아무튼 뭐 선수를 뭐 금리 선수가 잡았으니까 어떤 그래도 조여갑니다. 이곳은 차이가, 네, 벌어지죠. 백은 손을 뺄 겁니다. 흑이 먼저 두더라도 이 자체가 압박이 안 돼요. 네, 귀도 당하고 네. 하나 중앙을 두게 되면 그래도 하나 또 잡아두네요. 지금은 손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네. 참 선루수가 크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흑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갈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자체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여전히 이것도 뭐 이런 붙이는 수를 통해서 두텁기 때문에 네. 네. 계속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반면에 흑이 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면서 흙이 얇게 되면 백은 자연스럽게 집이 또날 거고요. 항상 여기 차단은 계속 신경 쓰일 겁니다. 네. 지금 이 열분과 두터움. 자, 이 느낌이 굉장히 크게 작용되는 장면이네요.
자, 이런데 팩감 쓴다고 자칫 또 악수 팩감을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은 악수 팩감이 아니에요. 당장 수를 내겠다는 선택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여기는 흙이 이어봤자 백을 압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렇게 크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자리거든요. 네. 뭐 아쉽죠. 이렇게만 보시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자리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보다 반대가 되는 게 훨씬 커 보이죠. 네. 아, 그럼 한우지 선수도 하변을 때릴 게 아니라 뭔가 선수를 잘 활용했어야 됐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뒤로 강하게 젖혀 나갑니다. 이수는 네, 다시 차이가 아마 벌어질 거예요. 네. 너무 작은 곳이거든요. 아, 지금 김은희 선수는 하변을 아주 굉장히 크게 크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신의 선수들이 이 부분전 접전은 굉장히 강한데요. 네. 전체를 보는 눈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참 부분적으로는 매우 클 수 있는데 전체를 압박하지 못했을 때 반면에 이런 자리는 공부의 자리 같지만 계속 전체를 압박받습니다. 네. 네. 이런 자리는 이 전체 백이 약한 돌이 오히려 반격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치가 매우 큽니다. 네. 일단 뭐 좌상기 한 점 너무 깔끔하게 잡당하는 것 같네요. 잡아야 돼요. 근데 한우지 선수도 이 패의 가치를 높게 봅니까? 네, 자, 인공지능도 받는 한 수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안 받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쪽 팩감 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압박을 주는 수 자체가 정말 너무 가치가 큽니다. 그러네요. 네. 막상 갈라지면 흑한 점이 너무 또 공간도 넓어 보이고요. 네. 여기 뭐 버릴 수도 없고 네. 도망가자니 백은 전부 다 연결시키는데 계속 기분이 나쁘고요. 네. 한우지 선수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요. 잡는 건 깔끔하지만 네. 아주 확실한 수를 뒀네요. 김은희 선수가 여기 역습한 수부터 지금 계속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